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SNR과 AN 구하기, SNR과 AN 구하기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 보도록 하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SN이 있어요. 근데 SN이 줬는데 다 주진 않았어. SN 봤더니 SN을요, 주려고 하다가 2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승 한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플러스 K요. 이것 때문에 다 주진 않았어. 그쵸? 뭔가 좀 모르는 미지수 하나를 잡아놓고 있고, 이때 수열 AN이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도록. 야, 이런 거에서 수열 AN이요,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풀었던 내용 그대로, SNR과 AN 구하기 그대로 풀면 돼. 그대로 간다. 솔브 하기를요, AN은 이제 SN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SN번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을 빼주면, 그 합을 빼주면 AN만 뚝 떨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AN은 항상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야. 계산하러 가자. SN은요, 저기 있던 것처럼 2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K고,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샬롱 샬롱 얼마입니까? 2 곱하기 3에 N승 플러스 K예요. 그렇죠? 뿔케 마케 안녕 안녕.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에서 공통인 걸 끄집어내는데 2는 공통이니까 끄집어내고, 3이 N 플러스 1개 3이 N개니까 3의 N승 끄집어내서 뭘 끄집어내? 2 곱하기 3의 N승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남아? 3 하나만 남겠고 얘는 다 나갔으니까 빼기 1이야. 요거 어차피 2잖아? 2는 4니까 따라서 AN은요 4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거는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만 믿을 수가 있다고. 초항이 얼마? n-1 넣어봐라. 초항은요? 3, 초항은 4가 아니야. 이거 n-1가 초항은 n-1 넣어봐. 4, 3, 10이요? 12가 초항이고요. 공비가 얼마? 공비가 3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초항부터 성립하냐가 관건이었던 거죠. 얘는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만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누굴 믿어야 돼? 무조건 S1 믿어야 돼. S1. S1 넣었더니 3에서 9이 18 플러스 K예요. 18 플러스 K. 원래 지금 주어진 조건 SN에서 우리가 A를 구하라면 이렇게까지 구해놓고 끝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요 수열이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도록 해보래.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은요,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 값이 이 값과 같아야지만이, 여기다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건 이제 됐으니까 여기다 1 넣어봐. 1 넣었을 때의 그 값이 요놈과 일치가 된다면은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일러봐. 일러주면 4, 3, 10이죠. 12가 이 값이 되면 되겠어. 따라서 K가 뭐, K가 마이너스 6이기만 하면, K가 마이너스 6이면요? 그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 10이잖아. 12. 그죠? 12가 되면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일러주면은요, 4, 3, 12가 나오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어떻게? 그건 이렇게 한꺼번에 A는요, 4 곱하기 3의 N승이다. 언제부터요?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 되는 건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얘 K값 얼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냐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해하고 꼭 익혀놔야 돼.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SNR과 AN 구하기를 통해서 두 번째 항 이상일 때 AN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원래 S1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게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이 A와과가 같도록 하는 K값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죠? 즉 K가 이놈이 마이너스 6일 때만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지. 그치? 자, 쉬어버리고 하나 더. 수열 A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입니다. SN이 또 SN 다 줬어요. SN이 뭐야? SN이 두 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두 배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두 배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이때 A1, A3, 홀수 번째이요. A3, A5, 7, 9이요. 이 값 구하래. 그쵸? 이 값 구하래. 그치? 이 값. 자,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요. 그쵸? 일단 AN 구하러 갈까? SN 조스가 AN 구할 수 있죠? 갈까? 수로 구하기를. AN은, 바로 갈게. SN 이거죠. 마이너스 SN 마이너스에다 N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요, 2의 N승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안녕 안녕. 여기서 공통인 것, 지수가 작은 것 2의 N승 묶어주면 AN승은요 2의 N승을 묶어주면 얘는 앞에 건 2만 남겠고 마이너스 뒤에 건 다 나왔으니까 1이야.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따라서 an은요 2의 n승인 걸 알게 돼. 언제부터 n이 2 이상일 때는요 두 번째 항부터는 2의 n승을 따라간다 이거지. 첫 번째 항은 누굴 믿어야 돼요? s1 믿어야 돼. s1이요 2의 제곱 4 빼기 2니까 2잖아요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다 한번 1을 넣어봤더니 2 나오잖아. 첫 번째 항 나오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고요. 따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뭐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독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응?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답은 이제 얘는 첫 번째 항은 n 대신 1 넣어봐. 2죠. 얘는요 3 넣어봐. 2의 3승입니다 2의 5승이고요 2의 7승 2의 9승 다 계산해 더해도 되겠지만 이건 등비수열 합의 공식. 초항이 2고 공비가 2의 제곱 공비가 4야. 초항이 2고요 공비가 2의 제곱 4예요 항의 수 몇 개? 5개. 예? 등비수열 합의 공식 R-1분의 초항 2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쵸? 정답 3분의 얘는요 1024 빼기 1023 예. 2 곱하기 1023이야. 그쵸? 근데 이건 약분되죠. 3 3은 9 3 4 12 3 4 1 2 곱하기 3 4 1이네 그래서 정답은 빰빰 682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682 주관식 문제 할 수 있겠지. 굿. 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이건 뭐 수월하죠. 그러니까 SN 알고 AN 구하기 한 다음에 S 그 두 번째 항 이상일 때 첫 번째 항일 때는 S만 믿어. 그렇게 일단 구해놓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할 줄 알았던 놈에다 1을 넣어봤더니 A1 S1과 같아. 그러면 초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AN 구한 다음에 묻는 답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대. 자 하나 더 풀고 마무리.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 공비가 R이 4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야. 야 SN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이야. 근데 공비가 4니까 갈까? 여기까지 쓸 수 있죠. R-1분의 왜 공비가 4니까? 초항은 몰라. 4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써. 이게 SN이야. 근데 SN이 지금 P의 N승 플러스 Q래. 그쵸? SN이 P의 N승 플러스 Q래. 그쵸? 이때 P제곱 따기 이거 이 문제는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겠네. 그쵸? 지금은 우리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쓸 수 있잖아. 지금 이게 SN인데 요놈이 지금 요놈이래. 이건 형태를 맞춰서 풀 수 있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풀어줄게. 자 솔브하기를 볼까요? 솔브하기 여기서 야 SN 공비가 4인 걸 이용해서 바로 SN 공식 쓸 수 있잖아.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3분의 A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1이요 이놈이 지금 P의 N승 플러스 Q요? 이런 형태를 맞춰보자 이거지. 그치? 맞춰주면 다음 같아는요 수학은 위치한 형태니까 3분의 A 곱하기 얼마 4의 N승이 있고요 잘 써라 플러스 얼마? 얘는요 예, 3분의 A 4의 N승이 있고 아 이거 좀 쉽지 않나? 쉽지 않네요 3분의 A 이렇게 했네요. 그쵸? Q, P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요거 3분의 A 묶어주고 이건 안 되겠다. 야, 합성해가지고 했더니요 형태 맞추기 쉽지가 않아서 지워버리고 이건 이거 이런 문제죠. 결과적으로 봐. 아, SN을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SN이 이런 형태래.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단 AN을 구하러 가자. AN 구한 다음에 이 AN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야? 4인 걸 이용했다. 그쵸? 지금 거꾸로 SN하고 AN 구하기 위해서요 R이 4라는 걸 써먹어야겠어. 그쵸? 가자. AN은요 SN 마이너스 S, N 마이너스 이렇게 해. 그쵸? 야, 안녕 물 끄집어내. P에 N 마이너스 S 끄집어낼 수 있죠? 앞에는 P 남고요 뒤에는 빼기 1 남아. 따라서 AN은 P 마이너스 1 곱하기 P에 얼마다? N 마이너스 1승이야. 그쵸? A1은 누굴 따라가? A1은요 여기다 1 넣어봐라. 1 넣어주면 P 플러스 Q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이걸로 해서는 안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랬더니 쉽지가 않아. 자 문제에서 이런 수열 SN은요 첫 장부터 N까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니까 야 얘가 지금 이 수열이 공비가 R이 4인 GP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N이 2 이상일 때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놈하고 초항은 이건데 얘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 따로 두 번째 항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해야지만이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쵸?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P의 영승은 1이고 P-1. 이놈이 얘랑 어때? 같아야겠어요. 같아야지만이 초합부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얘랑 같아야겠다고. 따라서 Q가 얼마야? Q가 마이너스 나와. Q가 마이너스면 이제 어떻게 이거 따로 쓸 필요가 없죠? Q가 마이너스인 순간에 얘는 이제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그런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Q가 마이너스, 야, 공비요. 야, 이게 초항이죠? 초항 곱하기 R에 N-1승. 얘가 지금 공비잖아. P가 얼마나 공비가 지금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P는 4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치? P는 4, Q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제곱, 제곱에서 더하래. 16 더하기 1. 17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원래 공비가 4인 공식 SN 써가지고 얘랑 맞추려 했더니, 아, 못 맞추겠어. PQ에다가 또 A까지도 못 맞추겠어. 포기. 그러면 어떻게? SN하고 AN 구하기 해서 했더니요? SN하고 AN 구하기 했더니 어떻게 AN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두 번째 항 이상. 첫 번째 항일 땐 P 더하기 Q를 따라가는데 문제에서요.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래.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값 P-1이 아까 S1 equal A1, A1 값 P 플러스 Q랑 같다 해서요. Q 값 구할 수 있겠고. 다음에 이게 이제 Q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 되는 건 맞았고. 다음에 공비가 4래.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잖아. 초항 곱하기 R에 N-1승. 얘가 공비니까 P가 곧 4다. 이렇게 깔끔히 구할 수 있겠지. SNR과 AN 구하기는 매우 중요하고 등차할 때는 팁을 이용해서 좀 빨리 구했으면 좋겠고 등비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SNR과 AN 구하기에서 두 번째 이상일 때 첫 번째는 S1 따라가. 그리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 값이 같으면요.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 이렇게 정리해두고 문제 해결하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